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옆에 자리한 마을 안덕벌, 많이들 아시죠? 꽤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모습의 문화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문화공간 안덕벌로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옛 정취와 문화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마을 안덕벌. 동네 곳곳엔 젊은 예술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구 세대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곳, 안덕벌의 문화 공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우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동네 안덕벌. 마을 옆 옛 연초 제조창에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요즘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골목골목 그려져 있는 아기자기한 벽화가 반가운데요. 간판 하나하나도 남달라 보이는 이곳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예술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이 안에 들어오니까 멋진 네. 도자기 작품들도 많고 아기자기한 다기들도 보이는데 네. 이곳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이곳은 도자기도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차도 우리 전통차 드실 수 있고 달의 지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도자기 작품들이 다양해요. 정말 멋있는데 네. 어떻게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예, 남편이 도자기 하는 분청 도자기 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차 도구로 남편 작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선 대표의 남편분이 바로 우리 지역 증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이용광 선생인데요. 전통 자기, 그중에서도 분청 사기를 주로 만들고 있는 도예가죠. 이곳에선 선생이 만든 우리의 전통 도예 작품을 구경하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전통차를 맛보는 곳은 물론 주인장인 김용선 대표에게 다도를 배워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왔으니 다래를 한번 배워봐야겠죠. 우와, 여기 차 도구들이 참 많은데요. 이름들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를 우릴 때는 도구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말로는 귀때그릇이라고 해서 숙우입니다. 예, 뜨거운 물을 담는다는 그릇이고요. 우리 차를 마시기 전에 먼저 닦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깨끗하게 닦으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도에 대해 배워봅니다. 말씀드린 숙우와 찻잔을 따뜻한 물로 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녹차를 우릴 때는 75도, 80도 정도 되게 식혀서 차를 우려내면 차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항상 차 물을 수구에다 이렇게 따라 놓습니다. 앞으로 와서 찻잔이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물을 담아내고 따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차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통차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뭐 인삼을 넣고 끓이면 그냥 인삼차, 또 보리 넣고 끓이면 보리차 이렇게 차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녹차 외의 차들은 모두 대용차고요. 실제 차라고 하면 녹차인데 녹차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배 시기에 따라 우전, 고구, 세작 등으로 나뉘는 녹차. 이제 찬물을 우려볼까요? 다관에 녹차잎을 넣고 적당한 온도로 식힌 물을 부어준 후 충분히 우려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찻잔에 따라주죠. 어떤 이 찻자리에 같이 오신 분들이 뭐 고하가 없고 직위에 상하가 없다 이런 의미로 공평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차 맛이 시간을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따르게 됩니다. 1번 잔, 손님 잔. 첫 잔은 손님을 위한 잔. 차를 마실 땐 한 손으로 찻잔을 받치고 혀끝으로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 물이 우려나는 동안에 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요. 이 찬물처럼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나 스스로가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요즘 사람들일수록
저는 이 차 생활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온 김용선 대표. 작년에 이곳 안덕골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차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골이라는 이름 자체도 저는 좋았고요. 안덕골은 특별히 조금은 소외된 공간 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문화재단도 있고 동부창고도 있고 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우암산자락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런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차와 함께 다식을 즐기고 정갈한 전통 자기들도 만날 수 있는 곳 이 향기로운 문화 공간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차분한 마음으로 차 한잔하러 오시는 것도 좋겠죠 이곳 외에도 안덕골 골목 구석구석엔 다양한 모습의 문화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조용한 옛 동네가 문화가 흐르는 마을로 바뀌었다는데요. 이곳은 연초제창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연초제창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그 근대 유물로서 가능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휴 공간하고 이 마을의 스토리하고 이런 부분이 연결되고 그런 지점에서 네. 예술가들이 당연히 공간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가졌고요. 살살 이렇게 변두리로다가 이렇게 옮겨서 안덕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동네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로잉 하우스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옛 주택을 개조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작업실, 전시 공간,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 회화 작가인 백이현 작가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 중인데 들어왔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시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는 이제 밑체의 단계고요. 다섯 번 정도 깔면은 이제 나무 이제 결이 살아나면서 그 검은색으로 이제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약간 그 흑단의 느낌이 나게 되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저기 뒤에 보이는 이런 그림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네. 좀 무서운데요? 저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에요? 복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복뿐만 아니라 이제 액땜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이현 작가는 민간 신앙의 다복의 의미를 담은 강렬한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굿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굿 같은 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신앙에 이제 좀 기운도 받고 우리 같이 복 받고 일어서자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작품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드로잉하우스에서 3년째 머물고 있다는 백이현 작가. 그간 많은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함께 작업하고 안덕골의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 많은 작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많은 작가님들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장점이네요. 네. 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 오늘도 이곳 젊은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노력이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골목길 한가운데 자리한 조금은 특이한 이름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골목길 한가운데 카페가 있네요. 네. 주인장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방앗간이었던 자리였고요. 방앗간이었던 곳이 이제 30년 만에 문을 닫고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운 마음에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시나 공연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커피들도 있지만 피아노도 있고 뒤에는 멋진 그림도 걸려 있거든요. 네. 혹시 이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을 해서 지금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양 화가인 아내와
음악을 전공한 젊은 지휘자 부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커피숍. 사실 처음엔 이곳을 카페가 아닌 공동 작업실로 만들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공간을 계속 꾸미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계속 여쭙고 그냥 등도 이렇게 좀 저희가 좋아하는 걸로 달아놓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취미로 커피를 내려마시고 차를 마시던 것들을 좀 10분 발휘해서 카페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 또 반대로 아직도 이제 고추를 빻으러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재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를 연 지 3년째. 아기자기한 소품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주인장이 직접 내려주는 맛있는 커피도 즐길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은 물론 근처의 대학생들까지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용성 지휘자가 직접 연주하는 음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작은 공연도 연다는데요. 커피와 함께 멋진 라이브 음악까지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색다른 매력의 공간이죠. 정말 이 카페랑 어울리는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네. 이런 음악 활동을 이 카페에서도 공연으로도 하신다고요? 네,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국악을 전공을 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악 연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클래식 연주를 하는 앙상블 연주자들이 지금 자주 분기별로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가기 힘든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앉았다가 공연을 보고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이면 안덕골 바로 옆 동부창고에서는 뜻맞는 음악인들과 함께 공연 준비도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 안덕골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런 부분은 만들지만은 그걸 결국은 운영하고 같이 향유하고 창작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돼야 되겠죠. 예. 그게 최종 어떤 이 마을에 들어온 그 예술가들의 어떤 목표입니다. 옛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예술적인 감성도 채울 수 있는 동네 안덕벌. 이곳이 간직한 고유의 매력을 지켜가려는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 예술적인 감성과 함께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문화 마을 안덕골라들 어떨까요?